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자,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후딱후딱. 어떻게 하면 하트를 간단하고 빨리 그릴 수 있을까요? 저 진짜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속도가 안 나요. 벌써 18일 차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때까지 18일 차 동안 공부했던 거 복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어, 바로 나오죠? Bundle up, bundle up. 넘어갑니다. 식곤증, food coma. 야, 너 식곤증이야? How do you say that in English? 그렇죠? Are you in a food coma? Are you in a food coma? 자, 하이텐션입니다. 나 업됐어. How do you say that in English? 그쵸? I am hyper. Sugar makes you hyper.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첩첩. 그쵸? 멋있다. 자, 오늘도 거울 보세요. 자, 뭐라고요? Hey, you are so sick. 너 좀 짱인데? 그리고요? 난 뭐든 괜찮아요.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다 괜찮아요. 뭐라고요? I'm up for anything. I'm up for anything. 그리고요, 조심히 들어갑니다. Get home safe. 자, 애창곡, got a song, got a song. 그쵸? 이거 내가 즐겨 쓰는 핸드크림이야. This is my go-to hand cream. 그쵸? 자, 그리고요, 옆으로 쭉 가봐. 뭐라고 하죠? 그쵸? Scoot over, scoot over. 쭉쭉 갑니다. 배가 고파서 화가 납니다. Hangry. 그쵸? I'm hangry. 자, 1 플러스 1? 그쵸? Buy 1, get 1 free. 여기까지는 엄청 자연스럽게 빡빡빡빡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빡빡빡빡 나가고 있죠? 저만 나가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이제 슬슬 지칠 때가 됐나요? 아니에요. 난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화이팅! 자, 가성비가 좋아요. 뭐라고요? 그쵸? Cost effective, cost effective. 물건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생활화가 돼요. 그쵸?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돼?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I said earlier. Earlier 쓴다라는 거. 그쵸?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I said earlier. 자, 그리고 또 말해줘요. 알았죠? 또 말해줘요. 에. 그리고 빵 터졌어요. 박장대소해요. Crack up, crack up. 너 때문에 빵 터졌어요. 뭐라고요? You crack me up. 나 혼자서 빵 터졌어요. I cracked myself up. 그 사진 보고 빵 터졌잖아요. When I saw the picture, I cracked up. 자, 집이 최고야? 그쵸. No place like home. 자, 갑니다. Go. No place like home. 그리고요? There's no place like home. 그리고요? It's good to be home. 자, 입술, 손이 터요. How do you say that? 그쵸. Chapped. 왜 우리 chapstick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입술에 바르는 chapstick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Chapped. 갑니다. 뭐라고요? My hands are chapped. 한 번 더. My hands are chapped. 입술이 텄어요. Go. My lips are chapped. 한 번 더. My lips are chapped. 요거 갈게요. Go. I have chapped lips. 한 번 더. I have chapped lips. Very goo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집순이, 집돌이, 손.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쵸? How do you say that in English? 그렇죠? 이것도 쉽죠? Home body, 집에 있는 육체, 몸이에요. 집에 있는 몸이에요. 자, 그래서 나 정말 집순이, 집돌이에요. 두 번 갈게요. Go. I am really a homebody. 한 번 더. I am really a homebody. 난 집순이, 집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I am not a homebody. I am not a homebody. 나는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예요? 나는 좋아해요. 나가요. Going out. Hey, I like going out. I'm not a homebody.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그쵸? 자, 요거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집순이어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두 번 갑니다. Go. I'm kind of a homebody. I like staying home. 자, 한 번 더. I like kind of a homebody. I like staying home.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야, 그게 그거지. 아, 진짜. 그죠? 왜 이럴 때 많잖아요. 야, 그게 그거지. 어, 그걸 또 굳이 따져. 자, 독인 개긴이라고 하죠? 요거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그게 그거지, 뭐. It is, it is. 뭐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 표현 되게 재밌어요. Potato, potato. 포테이토라고 말하던지 포타토라고 말하던지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mato, tomato. 요거를 같이 말씀하셔도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하셔도 돼요. 자,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Go. Potato, potato. Tomato, tomato. 한 번 더. Potato, potato. Tomato, tomato.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같이 말하셔요. Potato, potato, tomato, tomato.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이것만 따로. Potato, pota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tomato, toma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mato, tomato. 그죠? Potato, potato. 이렇게 됩니다. 재밌죠?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잠깐 보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 번 가는 거 아시죠? 가보도록 할게요. Tomato, tomato. Tomato, tomato. Tomato, tomato. 그쵸? 그거나 그거나. Tomato, tomato.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otato, potato. 가보도록 할게요. Potato, potato. I'm fine. Potato, potato. I'm fine. Potato, potato. I'm fine. 그거나 그거나. 자, 학습 자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도 약간 찹찹 행그리처럼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빡 들어오지 않습니까? Tomato, tomato. 그죠? Potato, potato. 이렇게 됩니다. 저는 tomato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Potato보다. Tomato, tomato. 이렇게 저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케이크 타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케이크 어플에서요. 그거나 그거나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Tomato, tomat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 재밌어요.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Tomato, tomato. 자, 그래서 말하기 A 레벨에 도전하셔야 되겠죠? Tomato, tomato. Tomato, tomato. 그거나 그거나. 그쵸? 자, 달력에 스마일 표시를 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뿌듯합니다. 점점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쵸? 이래서 기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8일! 예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영국!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